스릴러. 아 형, 나 사람 좀 찾아줘. 나 다음 달에 결혼할 여잔데 얘가 갑자기 없어졌어.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자 쇼코가 사라졌다? 얘를 찾다 보니까 얘가 쇼코가 아니야. 이 사람은 쇼코가 아닙니다. 근데 이름하고 주민번호는 똑같네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짐도 없다?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 화차.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여자와 그녀를 찾기 위해 필사적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소설은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엘리트 사원인 가지야와 약혼자 쇼코는 살림을 장만하기 위해 쇼핑에 나섭니다. 28만원입니다, 고객님. 평소 현금만 가지고 있던 쇼코, 지갑에는 26만원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요, 이 카드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쇼코 이번엔 신용카드 만드는 거 어때? 현금보다 편할걸? 그래 알겠어. 카지야가 만들어줘. 카지야는 그녀의 신용카드를 대신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며칠 뒤. 네, 가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며칠 전 저희 회사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제 약혼자 세키네 쇼코 이름으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세키네 쇼코 고객님은 몇 년 전 파산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우세요. 또한 과거 저희 회사에 신용카드를 만드신 적이 있는데 지불 상황이 좋지 않으셔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계십니다. 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쇼코는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 뜻밖의 자신의 약혼자가 과거에 파산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가지야.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그녀를 만납니다. 아까 신용카드 직원으로부터 쇼코가 파산했다는 걸 들었는데 정말 사실이야? 아무 말 없이 얼굴이 새파래진 쇼코. 쇼코, 우리 이제 곧 결혼하는데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줄래? 카지야, 나에게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줘. 내가 다 설명할게. 그렇게 그녀를 믿기로 하고 헤어진 뒤 카지야는 쇼코와 한 달 내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쇼코, 대답해봐. 안에 있어? 결국 그는 형사 생활을 은퇴한 자신의 매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 제발 제 약혼자를 좀 찾아줘요. 부탁할게요. 형부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흔적을 하나씩 따라가는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쇼코의 파산 상담을 담당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세키네 쇼코. 이 사람은 5년 전 저에게 파산 신청을 의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지불이 어렵게 되자 아르바이트로 술집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사이 채권자들의 독촉이 더욱 심해져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파산을 한 것입니까? 네, 제가 도와드렸죠. 그리고 저를 다시 찾아온 건 2년 전. 예, 2년 전. 모친이 사망하고 보험금일로 상담하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돈을 다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해 주었죠. 그땐 5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여서 안심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2년 전이라면 몇 월쯤이었나요? 잠시만요. 아, 1월 25일이군요. 아, 네, 그렇군요.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과거 제 약혼자가 힘들 때 많은 힘이 되어주셨군요. 아닙니다. 과거긴 하지만 뭐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아, 혹시 아직 술집에 다니고 있나요? 아니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랑 결혼도 준비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군요. 가지아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2년 전에는 술집에 나가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했었는데 당시에는 덧니가 참 귀여웠죠. 네? 덧니라니, 쇼코는 덧니가 없는데. 3개월 동안 교정을 했을 리는 없고. 그 순간 가지아는 주머니 속에 사진을 찾습니다. 변호사님, 그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세키네 쇼코 양이 이 사진의 여성이 맞습니까?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변호사, 가지아의 불안감이 적중합니다.
이 여자는 제가 알고 있는 세키네 쇼코양이 아니네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보군요.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야, 네 약혼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고? 야, 네 만나기 전에 과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 고향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도 굳이 자세히 안 물어봤던 거야. 아니, 너 여자친구 집은 가보긴 한 거야? 야, 어떻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쇼코의 집은 가본 적 있어. 쇼코가 두 달 전에 나에게 열쇠를 줬거든. 사라지고 집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매형이 그 즉시 쇼코의 집으로 향합니다. 야, 집이 정말 휑하네. 그냥 마치 곧 떠날 사람처럼 말이야. 응? 쇼코가 사라지기 전 그대로야. 아마 물건을 챙겼다면 침대 밑에 있는 과자 상자를 챙겼을 거야. 그 안에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었거든. 가지의 말대로 침대 밑을 보니 텅텅 비어있는 과자 상자가 있었습니다. 쇼코는 항상 그곳에다가 중요한 물건을 보관했으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지갑 같은 거 말이야. 야, 진짜 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야,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처럼 말이야.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 뵌 적 있죠? 슈코 양 약혼자분. 예, 안녕하세요. 슈코 양의 물건 혹시 정리한 거 있으세요? 네, 물건들은 여기에 넣어뒀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다른 분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제가 정리 좀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상자 안에는 미도리 공동묘지 광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지를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죠. 입주할 때 보증인이 어머니였으니까요. 돌아가셨을 때 쇼코 양이 알려주었어요. 돌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대요. 어머니와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많이 슬퍼했죠. 참 안타까웠어요. 아, 분명히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 이 3개월 동안 덧니도 교정하고 직장도 바꾸고 이 가족 만나기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냐. 진짜 사람 바뀐 것처럼. 오랜 형사 생활을 해온 가지오의 형은 그 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야, 부모님 사망하고 보험금 나왔다고 그랬지. 그거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쇼코는 그럴 여자가 아니야. 형이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야.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녀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직장, 집,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까지 모두 두고 떠날 만큼 그녀가 숨기고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 여자의 애절한 그림자, 화차입니다. 이상으로 북트레일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정지윤, 진행의 강영훈이었습니다.